오늘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인기가 연예인 뺨치던데 이게 좀 뭐 방송인 이철희 또는 뭐 연예인 이철희 이렇게 소개되는 거 아닌가요? 놀리는 사람은 연예인이라 그러고요. 방송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제법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어디 하시죠? 지금 많이 안 합니다. 지금 라디오 교통방송 진행 하는 거 하나 있고요. 썰전이라는 썰전. 나머지 평일에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다 이제 잘리고. 두 분 정치 전략연구소 1인 연구소인데 뭐 언제 방송 출연하고 언제 칼럼 쓰고 또 언제 연구하고 그랬습니까? 박사 받은 친구 하나 있었는데요. 아, 요즘 또 뭐 딴 일 했는지 안 나오네요. 두문이 무슨 뜻입니까? 두문불출의 두문. 왜 그렇게 붙이셨어요? 뜻은 좀 거창하게 붙였는데요. 두문불출의 왜 두문동에 응거했던 고려말 72년인가요? 뭐 있잖아요. 유학자들이 조선왕조 창업을 반대하면서 두문동 응거했는데 나중에 다 불타 죽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세상에 내보냈는데 명색 유학자니까 백성을 구제하라는 임무를 줘서 내보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황희정성이 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려면 황희정성 정도의 경륜을 갖추고 아닐 거면 그냥 조용히 공부나 해라 이런 뜻으로 지었는데 짓자마자 뭐 방송 나가는 바람에 거짓말이 뭐 황희정성급이니까요. 아, 왜 이러십니까? 자 이제 새정치연합 문제를 좀 짚어볼까요?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들어섰고 박영선 원내대표도 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물론 세월호 협상 과정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잘못을 한 측면이 큽니다만 내부에 뭔가 좀 구조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이 지금까지 거쳐갔던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를 보면 멀쩡하게 임기를 채우고 나온 사람이 드물잖아요. 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낙마한 측면도 있고 또 본인이 좀 실수한 측면도 있고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까지 이렇게 맡도록 한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야당 의원들이 약간 좀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맞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당내 개파도 없고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을 왜 우리 바지 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앉혀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물러앉아 있다가 사고가 난 것 아닌가. 전 사실은 박영선 비대위원장 될 때부터 굉장히 위험하다. 이 복잡한 정당에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를 혼자 한 사람이 한다. 그것도 개파나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국회의원들이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네. 정당 안에서 기득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의 다수를 얻었다는 거는 그 기득 질서에 의해 대표라는 얘기거든요. 예. 국회의원의 메저리티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 질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사람인데 비대위는 혁신 비대위라고 해서 뭔가 바꾸자라고 출범시킨 게 비대위잖아요. 정권을 줬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에 뽑힌 사람과 비대위원장 역할 간에는 이게 충돌이 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안 하는 게 맞다. 여기는 원내대표는 어쨌든 기득질서에 국회의원들 의사를 좀 많이 반영하고 혁신 비대위원장은 그 밖에 새로운 에너지를 갖고 들어와서 둘이 좀 충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맡을 때 혹시 뭐 이철희 소장님한테 뭘 물어본다거나 이런 자문을 구한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 전화 왔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드리는 조언은 외부에서 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내에 요구가 많다. 본인에게 이제 하라는 요구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느낌은 당내 압박이 좀 심하구나. 그래서 좀 하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요? 그건 모르죠. 근데 어쨌거나 맡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비대위원으로 좀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대위원 제의를 받으셨군요. 네. 위원장 제의는 안 받으셨고요. 비대위원 제의는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아, 비대위원 참여했으면 이 자리에도 못 나오실 텐데. 이철희 소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내가 들었어요. 하도 갈등이 심해서 DJ가 생활해도 어렵고 이순신 장군이 돌아와도 이게 갈등 문제가 어렵다 이런 말인데 김구 선생님을 예로 들든 이순신을 예로 들든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순신이라는 23전 23성의 전성의 신화를 가진 분이지만 예. 처음에 전장에 나타났을 때 이순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듯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밑에서부터 뭔가 바람이 일어나서 먼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말을 몰아서 밀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막 경쟁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이기는 사람도 나오고 이러는 게 저는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뭔가 형식적인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당권 투쟁은 점점 격화되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리더십을 놓고 경쟁하는 흐름은 상대적으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표피적인 해법만 찾고 뭔가 충격요법을 쓰자는 얘기인데요. 이철희 소장은 제3정당을 만들자 이게 그 새정치연합을 뭔가 좀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추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제3정당을 주장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지금 사실 제3정당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뭐 쉽게 안 따라오거나 동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3정당 운동이라는 게 빈번하게 있어왔잖아요. 그렇죠. 뭐 안철수 정당만 해도 가장 근래에는 안철수 전 신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대중의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들 뜻과 상관없이 사기당한 거거든요. 굉장히 크게 부풀려놨다가 그렇죠. 얼마 갑자기 포말처럼 사라져버렸으니까 그야말로 사기당한 입장인데 지금 다시 제3정당 합시다라고 누가 깃발 두고 나오면 좀 쉽게 안 믿어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저는 뭔가 새로운 흐름이 새로운 세력이나 새로운 정당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기운은 있다고 봐요. 바깥에서. 네. 왜냐하면 총선 정도는 앞두고 그럴 수 있죠. 구체화 되지 않을까요? 혹시 가시화 된다고 해도 시기가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그렇죠. 안철수 신당이 가능했듯이. 그렇죠. 이른바 빅스타가 있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빅스타가 없거든요. 당장 정당으로 가는 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바깥에서 정치 혁신을 위한 새로운 그 문제제기나 동력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기성정치를 변화시키는 압박은 될 거라고 봐요.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분화 요인들,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다시 한번 그 분당할 가능성 있죠.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구조적으로 열려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총선 앞두고 공천 못 받는 사람들이 대거 나갈 가능성이 아니면 있지. 전대에서 어떤 사람이 잡았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분화되는 요인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그동안은 민주당 중심 논쟁이었거든요. 어쨌거나 민주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스스로 좋아질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점점 이렇게 정이 좀 떨어져 가는 거 많이 떨어졌죠.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평소에 세 가지를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옛날 민주당일 때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당 나눠로 안 된다. 민주당 빼고도 안 된다. 세 가지를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쭉 풀어가는 게 저는 너무 국회의원 중심이다. 국회의원 연합체 같다. 그러니까 정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뭐 원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원외위원장도 있을 수 있고 당무위원도 있을 수 있고 뭐 또는 지역 단위로 가면 대의원도 있을 수 있고 기초적으로는 당원이 있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지지층도 있거든요. 선거 때 표를 줬던 유독 국회의원들만 문제가 생기면 국회의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하고 끝내버리고 또 문제 생기면 또 그 사람들끼리 또 결정을 해요. 근데 그게 좀 심해진 측면은 있는데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야당이 이제 1955년에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제 신파 구파 그렇죠. 싸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치에서 이제 국회의원 공천권 같은 지분을 놓고 싸우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냥 지분 싸움만 하면은 뭐 일반 그 조직폭력배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는 가치와 명분을 그렇죠. 얹어서 이제 싸워야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가 그 반대편인 지금 여당도 친이 친박 때문에 뭐 당이 다 망한다고 그랬지만 그 지분 싸움이었는데 나중에 그 세종시 이전을 둘러싸고 어떤 그 정부의 효율성이라는 가치 또 반대에서는 정치적인 약속이 더 중요하다. 이 가치가 충돌하면서 어떤 명분 싸움의 어떤 논쟁으로 승화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또 국민들이 인정해줬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이런 건데 지금 야당에서 벌이는 싸움은 그런 명분 싸움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양당 제안에서는 개판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으로 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 정치를 분석한 책도 보니까 개파가 그 당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색깔을 바꾸는데 어떤 개파가 등장해서 이 당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성공하면 그 색깔로 가는 거. 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정파나 개파가 등장해서 또 바꾸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치 발전에 일종의 엔진의 역할을 개파나 정파가 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개파에 머문다는 거죠. 이 정치적 개념에서 서로 논쟁하고 토론을 해서 뭔가는 그 정파. 그렇죠.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되면 굉장히 생산적인 건데 새정치연합의 지금 문제점이 이제 그런 그렇죠. 거 너무 파벌적이고 맞습니다. 패권적이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가치와 명분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한다. 담합하고 이게 번지르겠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개파가 그 개판해지는 정파로서 경쟁하는 게 시너지가 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지도부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임기 보장? 아니 예를 들면 선거 지고 나서 등장한 지도부가 당을 바꾸는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2년, 3년은 걸리잖아요. 한두 번의 선거 가지고 승부를 내라. 그것도 작은 보궐선거 가지고. 이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도부도 선거만 쳐다봐야 돼요. 외국의 당대표들을 10년씩 하고 20년씩 하잖아요. 결국 뭐 리더십의 문제네요.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쨌든 굉장히 리더십이 약화됐다. 어찌됐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됐든.
자, 이제 문희상 비대위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문재인, 박지원, 그리고 정세균. 다들 이제 당권에 나설 어떤 그런 일종의 대주주 비슷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다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 있게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권 경쟁이 조기에 물붙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예. 그 사람들의 선택된 기준이 뭐냐? 기준. 대주주. 좋게 말하면 대주주입니다만 예. 예. 개파 수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부족회의라고 그러죠. 그런데 부족장 전적이 어느 정당도 뭔가를 의사결정하는 단위를 구성할 때 개파를 인정해주고 그파의 두목들을 모아서 최고 지도부를 구성한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한 거거든요. 대체로 이제 그 정파의 대표자 대리인을 내보는데 그 수장들이 직접 나서서 나가는 걸 좀 드문 경우죠. 아니 그렇기도 하고 개파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파 등록한 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개파 네. 수장들이 최고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네. 일단 당원의 뜻을 물어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좀 그게 아니죠. 좀 다르죠.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해서 합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당을 혁신하기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비대위원에 들어온 분들이 저는 자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을 좀 아는 입장에서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러면 얘기 되죠. 그런데 혁신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비대위원들이? 지금 비대위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게 관리 비대위냐 아니면 혁신 비대위냐. 타협 비대위죠. 무슨 관리입니까? 자기들끼리 어차피 룰 갖고 싸울 거 아닙니까? 전대 룰 갖고 싸울 거면 아무래도 뭐 대리인들 이런 거 치우고 당사자들끼리 나와서 우리끼리 논의해서 정리해보자 이건지잖아요. 솔직해서 좋은 거긴 합니다만. 별로 기대할 건 없다. 하기 어렵다고 저는. 하기 어렵다. 네. 조금만 잘하면 그 이제 이철희 소장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관리 뭐 부족장 회의라고 그랬는데 몇 분들은 지금 부족장이 다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좀 비주류들은 왜 우리는 대표가 김한길 없나. 부족, 안철수 부족이 안 들어왔죠. 그렇죠. 아 근데 그 부족은 들어오기가 명분이 없죠. 설사 그렇게 구성하는 게 일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패배 책임을 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장이다 해서 들어오는 거는 저는 설득이 없다고. 근데 김한길 부족장은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신문에 좀 기사로 나던데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명분 없는. 근데 네. 아직도 지금 비대위 구성 갖고 저러고 있을 때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미 출범했기 때문에. 근데 그 민진모인가요? 거기 예. 의원들은 계속 좀 넣어달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참 딱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이 작은 그룹들의 대표자들을 모인 거라고 하면 예. 왜 여기는 빼놓냐 이런 논리는 성립이 되죠.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서로 아주 솔직하게 빨가먹고 자기 집은 따먹기 사우자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혁신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혁신 이런 거는 언제 어떤 시기에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문희상 비대위한테 전혀 기대할 게 없다면? 네. 비상대권 갖고 성공한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그때는 박근혜라는 강력한 차기 주자 네. 또 총선 대선이 이제 임박해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그런 존재가 없고요. 시기적으로도 좀 힘을 발휘가 어렵거든요. 저는 비상대권을 갖는 비대위는 어렵다. 지금으로 봐서는.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선출된 지도부가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선출되는 과정을 좀 확 열어버리자. 과정을 열자. 열자. 네. 그리고 그 과정이 있기 전에 만약에 비대위가 저는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지역구 단위든 아니면 뭐 조금 뭐 넓히든 기초자치단체 단위든 간에 당원대회든 뭐 시민대회든 아주 길게 여러 번씩 열어라. 지금 충남 같은 데 당원대회를 열었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런 걸 해보자 이거죠. 예.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여론을 막 끌어올 모아서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중앙으로 올라와서 또 토론을 하고 2박 3일을 하든 3박 4일을 하든. 그럼 그 과정을 열자는 게 이를테면 형식,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를 하자거나 이런 형식을 열자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상으로 좀 논의를 개방하자는 겁니까? 두 가지 다죠. 예.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예. 그 당적 차원에서 예.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좋죠. 지역구 단위를 이렇게 강연에 불려가서 보면요. 정말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말할 창구가 없다. 그렇죠. 이 채널이 끊겼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지구당이 없어지면서 끊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앙당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결정이 돼도 이 시민사회 자기 동네 가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당원이 사실은 채널의 핵심이거든요. 당원의 역할을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당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힘을 다 빼버렸고 프라이드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저는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전당대회를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를 뭐 문재인 또 박지원 정세균 이런 분들이 합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렵죠. 왜냐하면 뭐 당사자들이 선수로 뛸 뿐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무대나 룰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승패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규칙은 손을 잘 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치러지고 그렇죠. 또 그나물의 그밥 쟁점은 뭐 하나 아니에요? 되고.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모바일 투표 아닙니까?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가 저렇게 많은데 모바일 투표도 못할 것 같은데 전당원 투표 자체도 이제 예, 농점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인데 그 중에서 룰 가지고 이렇게 룰도 제대로 협상을 못한다면 지금 룰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게임 자체를 바꾸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룰도 제대로 못 바꾼다라면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의원총회에서 발언했다는 건데요. 사실 한 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정권을 계속 놓치고 이런 걸 보니까 이 지금 야당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데 핵심은 국회의원 공천권이다. 전략공천을 아예 하지 말자.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개파주의가 생기니까 아예 개파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당에서 공천관리 이런 거 하지 말자. 공심위도 하지 말자. 전부 다 상향식 공천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뭐 시도당으로 넘기든 시도당이 문제가 있다면 아예 일선의 그 당원들한테 넘기든 좀 너무 이상적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미국도 오픈 프라이머리가 우리처럼 미국은 선거운동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건데 그렇죠. 미국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모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우선 당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당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티비스트, 적극적인 활동가들만 들어온다 이거예요. 투표하러. 모델은 다 들어올 것처럼 돼 있지만 운영을 해보니까 들어온 사람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액티비스트들만 잘 모으면 이기는 사람이 나온다는. 그래서 티파티가 사실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조직화된 소수가 그렇죠.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힘을 발휘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 방향이 옳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당의 공천권이라는 거는 저는 잘못된 신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도부가 전 책임지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당하고 야당 양쪽에서 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그리고 당 대표가 공천권 행사하지 말자.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가 이번에 야당 지도부가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되고 나면 덜커덕 동시에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걸로 합의를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있죠. 김무성 대표는 저는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일단 공천권이라는 게 청와대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놔야 되니까 청와대에 긴박되지 않게끔 만드는 장치였고 또 내가 되더라도 당신들 어떻게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남 일어라.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 때 예, 그렇죠.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죠. 제가 그 박영선 비대위원장실에 그런 얘기를 한번 나중에 한번 따로 만나서 현직에 비대위원장 할 때 그런 얘기를 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한다라고 얘기한 거와 전략공천 없애겠다고 한 얘기는 지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실수다. 그런 얘기를 해놓으면 국회의원들이 말 더 안 듣는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자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전략공천 배제한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려워지는 거니까 현재의 기득권을 다 주겠다, 인정해주겠다는데 국회의원들이 잘 따라오겠습니까? 그 정치 리더십을 더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관점 나는 그건 실언이다 이렇게 봤죠. 근데 그게 만약에 되려면 저는. 최소한의 전제장치로 선거운동 기간을 특정해놓고 있는 이 선거법 바꿔야 되고요. 아, 그거는 바꿔야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끔 열어줘야 됩니다. 선관위에서 아예 의견을 작년에 냈죠. 아예 예비 후보자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누구나 항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일반 유권자들도 누구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선관위 아니에요? 네, 압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을 특정한 제도를 없애버려야 되고요. 또 선거운동 방법에 제한을 둔 것도 접근하는 걸 반대로 접근해. 요거 말고는 다 허용해줘야 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네거티브 방식으로. 또 하나는 정당 설립 요건을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죠. 그렇게 한다면, 뭐, 많이 양보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비례를 좀 더 늘리겠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러면 뭐. 같이 가야죠. 할 수는 있죠.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만 도입을 하면 이제 현역들이 너무 유리해지고 이제 여당 또는 야당 내부에서 그런 컨센서스 의견 일치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당이 이미 카르텔화 됐어요. 절대 강자가 없고 원외 의원들이 다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개표가 환영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죠. 왜냐하면 그 결정에 현역들만 참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현역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저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다 19대 국회의원들이 20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갈이 될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고.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화에서는 재선율이 90몇 %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은 비대위원을 차고 있는데 세 사람 모두 당권주자란 말이에요. 당권주자로서의 어떤 장점과 단점, 가능성과 한계 이걸 한번 좀 듣고
듣고 싶어요. 문재인 의원은 대권 대선 주자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당권에 도전해서 당을 운영해보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합리적 선택일 수 있고. 당대표 됐다가 나중에 상처 입으면 대선 주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감수해야죠. 감수해야 된다? 그럼요. 그걸 이겨내야. 예비고사도 통과를 못했는데 본고사 치를 자격을 주면 안 되죠. 그걸 이겨내야 강한 후보가 되는 것이고 또 강한 후보가 돼야 좋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문재인 의원은 지금 당권적으로 좀 완전히 선회한 겁니까?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것 같아요? 보세요? 또 밀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 예. 네. 지난 대선 때 결국 그러다 출마하는 거하고 비슷한 저는 그게 모양새로. 출마하는 게 저는 상식적 선택이라고 봐요. 출마를 할 것 같아요. 네. 해서 본인 책임하에 총선 치르고 그 결과가 좋으면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정도 권한을 줘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세력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 세력 비축도 물론 있고요. 예. 이 물론 개인적으로 정치적 경험하고 역량은 좀 의문인 건 사실인데요. 지금 보수 성향 언론이나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이쪽에서 만든 프레임 이른바 친노, 종북, 386 이걸 갖고 거의 종편 이런 걸 통해서 융단 폭격을 퍼붓는데도 사실은 문재인 의원이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하면 2위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좀 관찰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좀 잘하면 다시 좀 지지해주고 싶던 이런 생각들이 유권자들한테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문재인 의원의 그 최대 강점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력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잠재력은 좀 사실 문제가 있죠. 지난 대선 때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도 보면 뭐 세월호 유족한테 가서 단식을 한 게 과연 지난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꼭 했어야 되는 선택이냐 이런 데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이번에 그 박영선 비대위원장 때 그 외부 위원장 영입 과정에 개입했다가 입장을 바꾸고 이런 걸 보면 조금 의문이다. 이제 이런 평가가 아직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판단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준 중요한 고비 때마다 문재인 후보, 문재인 의원이 내린 판단은 썩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경력을 감안해주면 이해는 될 수 있다. 그러나 진화의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저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건 각자가 판단할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아쉽고요. 더 빨리 성장해야 된다고 더 커져야 되는데 그게 저는 뭐 당대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번 당 전당대회를 친노대 비노 이 구도로 치르는 거는 안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러니까 친노든 친문이든 이런 진짜 개념을 쓰는 구도 만들지 말고 자기 가치를 던져놓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을 모아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문재인 어젠들 하나 던져야죠. 그렇죠. 그거 잘하면 전 성공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 이제 압축 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압축 성장일 수도 있고요. 시련이 닥칠 수도 있고. 예. 잘 한다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의원. 언론에 나가서 그 굉장히 현란하다고 할까요? 그것도 천부적인 감각. 김대중 전 대통령 밑에서 그 수업한 오랫동안의 어떤 수련 또 남북정상회담. 예. 네, 저, 예, 그 남북 문제에 대한 나름의 이제 견해. 김대중 정부의 그 유산의 상당 부분을 박지원 의원이 좀 지금 이렇게 승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대단한 강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점은 이제 확장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또 이제 연배가 좀 많으시고요. 박지원 의원이 이 야당의 대표를 하면은 과연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에 호남의 대선 주자가 없잖아요.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 보니까 호남 분들이 약간 공허함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 때만 되면 호남 불가론이 나오잖아요. 호남 출신 후보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를 막 하니까 공개적으로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굉장히 그거는 공허감이 느껴지거든요. 왜 우리가 뭐 죄인도 아닌데, 근데 지금 그 마음을 치유해줄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박지원 대표나 정세균 대표, 전 대표들이 딱 낚아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게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또 하나 새정치민주연합에 제가 그 대놓고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총리 후보 두 명 낙마시켰는데 왜 보궐선거를 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심에 다가가는 방식이 꼭 그런 것만이 승부처는 아니다. 그냥 반짝 효과 있을 뿐이지 이 당의 기반을 넓히고 하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될 수도 있다. 그 어프로치 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주문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박지원 대표, 전 대표의 장단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 눈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이 띄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세균 의원, 상당히 강고한 개파적 결속력을 자랑하시는 분인데, 어떻습니까? 그게 평가가 좀 다르던데요. 그래요? 뭐 별로 강고하지 않다는 평가가 그래요? 또 많이 있던데. 뭐, 현장을 좀 아는 조직 전문가들 얘기로는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평가를 그래요? 하대요. 그렇죠. 지금 막 복원하고 있다 그러더만요.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세균 대표?
정세균 대표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던 거 아닌가요? 아, 이미? 그동안? 박영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뭐 직업적 당대표를 위해서라면 평영수를 뭐 빼버리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독한 표현인데. 그렇죠. 예, 엄청나게 강한 표현이었죠. 정세균 의원이 타격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당 지도부를 여러 번 하셔서 아마 그럴 거예요.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뭐, 예. 여러 중책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근데 되게 무난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야당에 무난한 리더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론이 몰린다 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비상한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네. 조금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쉽지 않겠군요.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또 그분들이 굉장히 또 서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비대위에 들어가셔 있는 분들을 존중한데 그런 많은 수의 사람들은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 자발적으로 물러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기운을 갖고 이 당을 살려봐라.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던지겠습니다. 새정치연합 대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가능성입니다. 전망.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망 자체가 또 개입이기 때문에 잘 어떻게 맞지도 보세요? 않고 저는. 너무요? 네, 상당히 그 곤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새정치연합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보일 때 정치가 발전하고 또 정부도 과오를 줄이고 그런데 야당이 빨리 제 모습을 되찾고 본연의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